좀 이렇게 정답 자판기처럼 누르면 되게... 바로바로 혹시 조기난소 부전 환자들이 더 많이 걸리는 암이 있나요? 아니요, 암은 뭐 더 증가한다고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더 적은 암은 있어요, 선생님? 적은 암도 없습니다. 아... 네, 암에 관련한 거는 따로 네. 그런 건 없고요. 조기난소 부전 같은 경우에는 그 2형 당뇨가 더 많이 생기고 나중에 뭐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보면 되게 고우시잖아요. 호르몬 치료하신 분들이 피부도 너무 좋고 되게 젊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조기 난소 부전이 되신 분들도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지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호르몬 치료는 싫어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난 뒤에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량이 이제 적어진 것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생리량이 적어졌다, 조기 폐경 아니냐, 조기 난소 부전 아니냐 이러고 오시는데 얼마나 적어지면 이게 생리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한번 와봐야 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양 자체는 사실은 개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5에서 80cc 정도까지 이제 개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양 자체는 사실 좀 줄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지 몇 달 동안 건너뛰는 거 없는지 그런 주기가 일관되는 거를 이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기는 맞는데 팬티라인에 묻어나는 정도로 하루만 하고 간다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거 역시도 주기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뭐 불안하면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호르몬 수치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 그렇게 적은 게 조기 난소 부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네, 건가요? 네, 양 자체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수정을 해주시면 네. 시험관 시술 같은 거 해서 과배란 유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혹시나 좀 조기 난소 부전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난자 채취를 하니까 뭐 난자가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닌지 폐경이 일찍되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난자는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난자들을 저희가 호르몬을 투여해서 이제 키워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폐경 나이와 이런 것들과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자궁내막증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난소를 이제 수술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에 이제 난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면 폐경을 미룰 수 있겠네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임약 자체도 이제 폐경되는 나이와는 상관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기 폐경까지는 아니고 폐경이 조금 일찍 됐다, 이른 폐경이었다. 그럼 나도 이른 폐경이 되냐? 또는 엄마가 생리를 오래 하셨다. 뭐 60대까지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럼 나도 오래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런 조기 폐경이나 늦게까지 하는 거는 가족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유전자적인 문제 중에서 산모들이 많이 하는 텔레X 신드롬 혈액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산모 혈액으로 보고 위험 인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또 분석해서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평가를 하기 그 위해서 있는지.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루틴으로 다 하고 루틴으로 있는. 하진 않는데 많이 광고를 많이 해서 자폐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지능저하 있는 30대에 폐경이 된 적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여성 위주 네, 원래 그런 여성에서 그쵸?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업적인 목적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폐 검사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꽤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뭐 취약액수 증후군이 이제 알려져 있는 정신지체의 유전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반드시 권하고 있고요. 조기 폐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검사할 거를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처음에는 난소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에스트로겐 수치는 낮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체크를 했을 때 여전히 난소 자극 호르몬 수치는 높지만 에스트로겐 레벨도 좀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냥 조기 난소 부전으로 진단을 내리는 게 맞는지. 난포자극 호르몬을 더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도 배란이 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제 일어나는 그 시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돌아온 건 아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 희망을 또 가지시더라고요. 맞아.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난소 기능이 약간 회복이 돼서 뭐 몇 달 또는 몇 년이 이제 뭐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한 8년 정도 월경이 없었는데 뭐 다시 회복해가지고 돌아온 경우도 뭐 보고된 바는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보고잖아요. 그만큼 드는다는 거죠. 네. 보고가 되는 건데 놓지 못하실 수밖에 없죠. 폐경 진단할 때 AMH 쓰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의미는 있는데 쓰지는 않는데 조기 폐경이 있어서 난소 나이 검사라고 말하는 AMH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 바대로 AMH는 아직까지는 폐경을 예측하거나 그 진단을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고 뭐 검사해보면 AMH가 나이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조기 폐경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년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뭐 빨리 평균보다는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AMH가 뭐 0.3 미만이면은 뭐 2년 이내 폐경될 확률이 75%다 뭐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러프하게 좀 얘기는 해서 이제 참고 삼아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만약 20대가 찾아왔어요. 저희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또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 매일 와요 진짜. 제 와이프 매일 당하고 삽니다. 20대가 유튜브를 딱 봤는데 우리 엄마가 빨리 조기 폐경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받고 싶은데 무슨 검사겠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라는데 그럼 어떻게 갔을 때 AMH 검사를 그분한테 내주실 건지 그런 가족력이 있고 걱정이 되면 뭐 해보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가족력이 없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 차원에서도 워낙 이제 낮은 경우들이 의외로 또 많기 맞아요.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하는 게 좋겠고 20대 초반은 좀 이른 것 같고 AMH 수치 자체가 이제 25세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서 가장 피크를 이루고 이후에 이제 나이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20세 중반 이후로는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요. 왜 해보는 거야? 선생님 당황하신. 조기 폐경은 되게 드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되게 많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되었던 사람들은 조기 폐경이 안 오나요? 안 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만큼 이제 난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기 폐경의 위험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할 때는 일반 생리학이나 뭐 밖에서 이제 아니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드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페라멘 큐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럼 조기 폐경, 조기 난소 부전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식 호르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지. 폐경이 됐을 때 그럼 뭐 석류, 백수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진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근데 일반적으로 폐경 되신 분들도 그런 거를 드시는 거는 돈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으면 그냥 뭐 드시는 거 뭐 할 수 있지만 어떤 효과라든지 안전성이 사실 입증된 제품들이 많지가 않고 뭐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은 훨씬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증된 그런 치료 호르몬 약을 드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조기 난소 부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걸로는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호르몬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아, 미리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뭐 항상 질문제 없는 거 그냥 사탕스럽게. 죄송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거나 뭐 어머니가 뭐 유방암이었다거나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가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기 난소 부전이 됐으나 나는 호르몬 치료는 하기 싫다 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이거는 해라 이런 거 있으신지.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일단은 권해드리고 싫다고 하셔도 사실 일반적인 폐경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싫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싫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약들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조기 난소 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워낙 드시고 안 드시고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최대한 끝까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드실 거를 권유를 하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이것만은 한다라는 건 없지만 그나마 이제 뭐 골 밀도를 이제 보존하고 골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뭐 칼슘과 비타민 D 뭐 섭취를 최소한 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잖아요. 오메가3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 뭐 크릴 오일 네. 뭐 어쨌든 뭐 혈액순환 개선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기능 식품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다. 네. 조기 난소 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럼 물론 병원을 다니시면 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호르몬 치료를 안 해서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어떤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보통은 뭐 6개월,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 안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 골밀도를 검사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랑 이제 초음파 검사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유방 촬영도 1년에 한 번은 검진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방을 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생활습관 교정하는 거 뭐 흡연하시는 경우에는 금연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고요. 뭐 월경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병원 진료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은 과연 어느 정도 흡연했을 때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더 괜찮고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연구가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개수라든지 양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 저는 하루에 뭐 10개 피 이상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우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이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 줄이는 것보다는 아예 금연을 이제 하셔야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금연은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담배 끊는 게 진짜 어렵다. 무덤에 들어가야 금연 내 이세영 이번 생에 금연을 했었다. 끊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우와. 생각이 나요. 아 진짜요? 자 그럼 선생님 조기 난소 부전을 진단 받으셨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조기 난소 부전이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게 되고 실제로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상들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뭐 임신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기대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정답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바로 그래도 너무 잘 대답하시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이것도 아실까? 이것도 아실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랑 권정은 선생님은 폐경이 되면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할 거다 우리는. 왜요? 성격 파탄될까? 정말요. 그래서 이 지금은 안 드셔도 되고요. 아, 왜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한다고요.